생명을 위협하는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안전사각지대. 안심할 수 없다.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좀 불안한 게 있기는 해요. 어쩔 때는 밖에 나가기도 좀 무섭고.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10시 이후에 안 나가려고 하고. 귀달린 지능형 CCTV부터 사고의 시비를 가려주는 블랙박스까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CCTV의 신세계를 밀착 공개한다. 라이프라인 조이, 생생포착, 침묵의 목격자. 지난 7월 한적한 농촌 길거리. 갑자기 들려오는 비명소리.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넘어진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데. 목격자도 없고 신고도 못했는데 10여 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다. 과연 어찌 된 영문일까?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청으로 달려간 제작진. 당시의 사고 상황을 포착했다는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CCTV를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이 도로 위를 잘 가셨어요. 근데 지난 다음에 화면에서 없어진 다음에 비명소리가 난 거예요. 당시 현장을 기록했다는 CCTV. 목격자도 없었는데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한 CCTV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걸까? 저희는 이제 귀가 달린 CCTV라고 해서 소리가 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움직이게끔 설치를 해놨거든요. 소리의 높낮이와 파장 간격을 분석해 비명소리는 물론 충돌음까지 무려 9가지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고. 여기 외두마을에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경찰이 신속하게 조치. 이 비명소리나 이런 이상음원이 생기면은 모든 모니터 요원 그 화면에 팝업이 다 뜨게 돼 있고 경찰과 같이 관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이 관제센터를 관리하게 되고. 낮에는 사방 30m, 밤에는 50m까지 특정 소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능형 CCTV. 귀달린 CCTV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 제작진. 사람의 비명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을까? 아! 이상한 소리를 판단. 곧바로 통제실 모니터 화면에 팝업창이 나타나 상황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소리를 인식해 각종 범죄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얼마 전은 한밤중에 일어난 자해 공갈단까지 잡으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자동차, 자전거 충돌음과 다투는 소리를 감지. 쉽게 범죄 현장을 잡을 수 있었던 지능형 CCTV.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아니면 농촌 마을 중에서도 좀 한적한 곳,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CCTV를 만든 장본인은 누구일까? 수소문한 제작진. 사무실 안은 각종 테스트의 한창인데, 보고 기록만 하는 CCTV는 가라. 비상 상태를 구별해 보고 듣고 알리기까지. 다양한 소리와 행동을 실시간으로 인식 중인 지능형 CCTV.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서 아 이거는 일상적인 소리이다. 아니면 이거 아 이거 비명소리 같다. 그럼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기존의 CCTV가 주로 촬영과 녹화만 가능했다면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비상 신호를 보내는 수준까지 발전, 진화의 시대를 열어줬다. 사건 사고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거죠. 주말 아침부터 달려간 서울 등촌동의 한 주차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차 구석구석을 살피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차 앞에 쿵 하고 부딪히며 사고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사람들. 여보세요. 그러다 다치겠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블랙박스 관련 동호회인데요. 블랙박스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상의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다른 차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자동차인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눈에 띄는 점을 하나씩 발견. 줄줄이 장착된 블랙박스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지금 저는 11개 달려있습니다. 11개요? 네. 15채널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전방에만 설치한다면 우산. 동서남북 360도 찰칵되는 개념 파괴.
블랙박스 마니아들이 나타났다. 차 앞부분부터 사이드미러 옆, 또 실내 천장부터 선루프 위, 트렁크까지 블랙박스를 설치. 취미생활로 한두 개 하다 보니까 비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사각지도 좀 줄여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늘다 보니 이 정도 됐네요. 주행 영상만 기록하는 블랙박스의 시대는 가라. 차 밖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포착 가능. 모든 각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의 제격이다. 차 전부 다 찍힌 거예요? 네, 거진 다 찍히죠. 드라이브를 좋아하고 안전운전에 관심 많은 사람들만 모였으니 블랙박스 설치도 손쉽게 척척. 더 나아가 페달 부분까지 블랙박스를 장착. 급발진 대비했을 때요, 브레이크 밟았는지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블랙박스에 찍어서요, 증거로 제시하면 급발진 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장착을 한 거예요. 폭넓은 시야로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행동 패턴이나 잘못된 습관을 체크할 수 있어 안전운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얼마 전 황당한 일도 있었다는데. 내리면서 얼굴 다 이렇게 얼굴이 보여서 두 번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문을 활짝 열면서 옆차의 문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고가 바로 문콕 테러인데, 문 옆에 설치함으로써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얼굴까지 다 나오니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뭐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이때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든 한 남자. 아 블랙박스인데요. 제가 보통 풍경 촬영할 때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벤트 효과를 넣어서요. 잠깐 필요한 구간만 이렇게 제가 좀 찍습니다. 진짜. 블랙박스로 일상의 풍경까지 기록해 아름다운 영상을 남기니 안전도 지키고 힐링도 하고 일석이조로 활용할 수 있단다. 블랙박스가 워낙 광각이다 보니까 풍경 찍기에는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좀 새롭죠. 블랙박스가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구나. 블랙박스 200% 환영하세요. 특별한 운영으로 손님이 늘었다는 안산의 한 식당을 찾은 제작진. 북적북적 고기 먹느라 정신없는 손님들만 보이고, 언뜻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깃집 같은데 도대체 무슨 특별한 점이? 뭐가 특이한 거예요? 아 여기는요 아무데나 앉아도 다 볼 수 있어요. 뭘 봐요? 저기 보세요 저기. 손님의 시선을 따라 포착한 것은 바로 홀 중앙에 설치된 CCTV 모니터. 손님들의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CCTV를 설치한 식당이 많아졌지만 어째 뭔가 더 화면이 많아 보이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손님들이 저기 고기나 음식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시고 그다음에 고기가 제대로 된 양이 나오는지 그런 걸 이제 보시라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울인데 저울 중량하고 용기 드림수를 거기만 이제 볼 수 있게 현장에 달린 이 CCTV 카메라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식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든 고기를 써는 과정이든 내 직각에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주방은 물론이요, 도마 위부터 저울까지 찰칵. 양심 CCTV로 고기의 질과 양을 손님들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대만족이다. 손님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양심 식당으로 떠올랐다고? 요즘엔 정량 주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저울도 있고 CCTV도 보이고 믿을 수 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정직함과 양심으로 승부하니 매출도 급등. CCTV를 통해 신뢰와 인기까지 얻으니 CCTV는 효자와 마찬가지. 손님한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출에도 도움도 되고 손님도 좋아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권장하고 싶네요. 현장을 기록하는 데만 그쳤던 CCTV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활용으로 안전과 양심을 지키는 CCTV와 블랙박스의 신세계. 그 도약에 박수를 보낸다.